네, 오늘 워낙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시간이 늦었네요. 얼른 우리 염 차장님 모시고 네.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차. 아,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차장도 그때는 안 나왔지. 아, 그때 뭘? 어, 그때는 안, 여기 나오신 적이 없다니.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네. 이제 8월부터 나왔죠. 네, 서로 지금 책임 미루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튼 우리 염 차장님과 함께 오늘. 좀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요.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그냥 하나만 좀 얘기하고 있다가 또 장 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뉴스가 이제 건자재 주도 좀 뭐 볼 때가 됐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 좀 나온 것 같은데 그 네. 건자재가 때 아닌 좀 가을 호황이다. 원래 3분기가 되게 비수기거든요, 보통. 또 여름 또 장마철이기도 하고. 근데 올해 3분기는 굉장히 달랐다. 그래서 아마 건자재 회사들 실적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이제 직콕 쪽이 좀 늘어나면서 당연히 뭐 안쪽에 이제 인테리어 뭐 교체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났고 특히 주택 매매가 많이 좀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금 올해 7월만 해도 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뭐 지난 6월보다 좀 굉장히 좀 크게 뛰었고 작년 대비해서 무려 150%나 뛰었다 그러고요. 8월 달에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31%. 그래서 보통 이렇게 7, 8월 달에 되게 좀 이사도 많이 안 가시고 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건자재 업체들한테 좀 상당히 올해 실적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뭐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한 41.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뭐 2023년에는 한 50조 원까지 규모가 좀 이게 구조적으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건자재 업체 중에서는 뭐 대표적인 게 뭐 LG 하우시스라든가 KCC 글라스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좀 건자재 사업을 좀 하고 있고 일부 네. 뭐 많진 않지만 네. 그리고 금호석유가 이제 그 합성수지 그 ABS 이게 이제 창호나 네. 단열재 만드는 이제 원료거든요. 이제 거기에 요즘에 금호석유도 주가 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작용하면서 건자재주들 좀 실적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사 내용인데 건자재가 건축자재인 네, 거죠? 건축자재죠. 아, 네. 그래서 뭐 사실 GS 건설도 어제 실적 되게 잘 나왔잖아요. 네. 주택 쪽이 좋긴 한데 그 안에서도 건자재 쪽은 또 차별화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네. 이거 어제 그 뉴스 보면서 좀 느낀 게 최근에 이제 좀 이 성장주들이 많이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실망을 좀 많이 줬잖아요. 네네. LG화학 이슈도 있었고 네. 또 헬릭스미스를 대표하는 그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좀 지금 주주분들한테 상처를 줬고 왜 이렇게 나 자꾸 뜨끔뜨끔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현대차도 지금 잘 나가다가 네. 어쨌든 주주들한테는 큰 상처를 줬는데 이제 아무리 봐도 어제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주가 올라간 것도 사실 네. 약간 뭐 물론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뭐 M&A 부분도 있겠지만 투자들의 시선이 이제 이런 성장주 쪽에서 네. 좀 다른 쪽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뉴스 보시면서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가치주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네. 가격이 싸다고 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가격이 싸지만 이런 이제 기사들을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진짜로 뭐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실적이 진짜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지금은 어쨌든 그 가치주들이 조금 더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가격 싸면서 뭔가 좀 키팩터가 있는 그런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사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예. 건자재 쪽, 건축자재 쪽이 때 아닌 가을 호황을 맞고 있다. 예,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인테리어 쪽은 사실 되게 많이 가긴 했거든요. 네. 근데 뭐 단열재나 뭐 창호지나 유리 이런 회사들은 아직도 뭐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근데 그 미국의 그런 주식들이 워낙 많이 예, 올랐기 맞아요. 때문에 예. 아. 신고가를 치고 있다고 로스 이런 것들 예, 그런 데들이 이제. 그 거주지를 바꾸면서 리모델링하고 네. 막 이러니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수혜 기업들이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실 대표적인 컨택주인데 그게 사상 최고가를 치고 있으니까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인정을 못 받더라고 상대적으로 네. 이게 워낙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한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실제 데이터는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구체 다른 거는 뭐 제가 이따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정은 그 LG화학이 4시에 이제 확정 실적을 좀 아마 발표할 거예요. IR을 하니까 네. 거기서 사실 실적보다도 이제 30일 날 있을 그 주주총회 물적 분할 관련해서 뭔가 코멘트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네. 그 뉴스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두산퓨어셀,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자이에스앤디가 실적 발표하고 테슬라가 이제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테슬라가 어제 좀 주가 빠지긴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아마 오늘 밤에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아, 발표하는군요. 예, 예, 베타 버전. 그 원래 지금 나올 줄 알았는데 트위터를 방금 날렸더라고요. 좀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뭐 기다려 달라는 그런 뉘앙스로 트위터가 왔는데 아마 곧 공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큰 기대 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참 부정적이에요. 정프로. 아니 근데 원래 예정 시간보다 좀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발표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했어요. 네. 이제 자꾸 이제 안 나오니까. 아니 내가 볼 때 우리 전 세계에서 밀당을 가장 잘하는 한 명을 뽑으라면 일론이야. 아 트럼프 내가 원래 밀당의 대가예요. 네. 네. 아 근데 사람을 쥐어락펴락하는 네. 게 거의 내가 보니까. 어 일론이. 네. 아 맞습니다. 그래요? 네 타고 났어. 일부러 그러나 그럼. 자 이제 지수는 시작했네요. 네 코스피가 4포인트, 코스닥이 한 3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장 초반에 거의 급락했다가 오후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일단 오늘도 오전장 좀 분위기는 좀 이어가고 있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거의 신고가 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과연 6만 2천 원 넘어갈지도 좀 관심사고 현대글로비스 뭐 요즘에 얘기 계속 나오지만 오늘도 한 2.7% 아...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 현대차 갖고 있는 사람은 글로비스 보다 보면 진짜 아유. 근데 주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글로비스 가지고 이제 글로비스 주가 올라가고 현대차 낮추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되면 현대차 주주분들 주주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열나는 일이거든요. 열불난 일이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이 언론에서도 그래서 좀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제일 계획은 지금 2.7%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 가지고 오늘 좋습니다. 어제 GS건설 제일기획 오늘 이제 실적들 좋아서 괜찮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한 2% 정도 상승세로 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기업은 뭐 두산중공업, 뭐 녹십자 뭐 이런 기업들 일부 조금 이제 하락세 좀 보이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런데 장이 지금 그 개별 종목 위주로 또 괜찮네요. 네, 오늘 어제 분위기는 그 뉴스가. 뭐 양도세 그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뭐 야당에서 또 네. 법안 발의를 했네. 네, 오늘 15%로 유지하는 법안 발의를 했네요. 네. 보니까 그 기사 보니까 16명이 참여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도세 그 3억 그 기준한 그 이제 강화하는 거를 네. 무력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가족 합산도 폐지하고. 아 가족 합산이야 그건 뭐 당연히.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발의돼서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22일하고 23일 날 기재부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또 나올 텐데 네. 거기서 또 어떤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실지 네. 한번 좀 또 입장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미셀이 한 3% 정도 올랐고요. 이게 이제 사실 램데시비로 수혜주긴 한데 특별한 뭐 뉴스는 없지만 오늘 한 3% 정도 일단 오르는 게 특징적이고요. 코스닥은 어제 그 사실 그 셀트리온이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낮춰가지고 네. 급락을 했는데 일단 오늘도 좀 분위기는 안 좋아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도 좀 추가 하락하고 있고 어제 이제 급락했던 메디톡스는 일단 오늘은 한 2.77% 오르고 있고 HLB도 2% 오르고 그러니까 사실 코스닥의 투자 심리의 제일 바로미터가 바이오인데 네. 일단 오늘 오전장 바이오들은 분위기들은 괜찮긴 해요. 어제 좀 충격에선 좀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수혜주로 이제 거론되던 그 SK 그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네.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가 내년도 말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당장 뭐 이게 소재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주가가 좀 한번 움직이다 보니까 네. 오늘은 조금 하락하고 있고 그 외의 종목 중에서 오늘 그 인크로스가 한 3.7% 올라갔는데 이게 SK텔레콤이 인수한 그 미디어 회사인데 오늘 뭐 한 증권사에서 또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와서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 또 이제 대표적인 언택트 수혜주죠. 네. 코리아 센터. 이 코리아 센터가 팟빵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또 해외 직구 솔루션 갖고 있어서 몰테일. 예, 네, 몰테일. 네. 그래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보면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네. 해외 직구들도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수혜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그 해외 직구 면세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또 나와 갖고 그거 좀 약간 코리아 센터는 정프로 잘 알아. 아, 그래. 네. 매일 가잖아. 팝. 거의 뭐 네, 내부자 수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도 빅히트는 좀 안 좋네요. 그 빅히트는 오늘도 한 1.6% 지금 17만 원대인데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니까 조금씩 좀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어제 좀 막판에 그래도 많이 반등했던 현대차가 오늘 다시 좀 1.4% 좀 빠지고 있고 현대차도 지금 주가가 좀 바로 복원되기는 좀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으로 아직은 좀 전개되고 있고요. 네. 지수는 일단 코스피가 2,360 조금 올랐고 코스닥은 거의 강보합 정도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금융투자가 주식을 한 이틀 정도 엄청나게 샀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 네. 매수해서 근데 오늘 장 초반에는 일단 조금 발을 빼고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 그래서 다시 오후에 들어올지는 좀 지켜보시고 지금 수급의 키포인트는 어쨌든 금융투자 같아요. 금융투자랑 코스닥은 기관 쪽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도 한 59억 정도 매도가 나와서 수급 자체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오전장 그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골판지 제조회사들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뭐 영화 관련주도 조금 오랜만에 강한 편이고요. 영화 관련주. 예, 뭐 바른손이 좀 주가 많이 가네요.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들 오늘 그 아까 제가 보고서 보니까 네이버가 요새 좀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안 좋긴 한데 네. 그 KTB 투자증권에서 네이버를 적극 매수로 올렸더라고요. 잠깐 적극 매수? 예, 50만 원으로 42만 원에서.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만 일본의 전자상 거래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일본은 뭐 이렇게 여행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현금을 많이 쓰잖아요. 현금 많이 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카드나 이런 뭐 이런 모바일 쪽이 좀 강하진 예. 않은데 아마 일본이 일본에서 네이버가 라인 사업을 하니까 예. 일본이 오히려 성장성이 좀 앞으로 돋보이지 않을까 그런 면으로 좀 부각을 해서 보고서 네. 쓰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좀 보고서 영향으로 약간 좀 주가는 40만 원이요? 42만 원에서 지금 29만 5천 원인데? 네, 예. 그래서 50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네이버를 아까 제가 보니까. 네. 네, 그래서 한번 그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내용은 그래요. 내용은 뭐 일본 쪽에서 뭔가 좀 모멘텀이 좀 생길 수 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바른손이 영화 관련 업체예요? 바른손 네, 영화 예전에 그거 안 나왔어요?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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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충 투자. 아~ 네. 네. 영화 관련. 아, 전 바른손 ENA 뭐 이래가지고. 저는 그 뭐 노트 문구 뭐 이쪽. 네. 바른손 예전에 그거였는 줄 알았는데 아 그 회사가 아니군요. 네. 아 영화 관련 회사예요. 영화 쪽으로 이제 네네네. 그런 많이 예전부터 이제 좀 테마로 움직여서 어. 최근에 기생충 이후로는 뭐 거의 영화 관련주로 그냥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락하는 섹터 쪽으로는 이제 건설주 좀 빠지고 자동차 대표주 조금 빠지면서 약간 이제 그. 뭐 현대차 이슈에 조금 반응을 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빠지네요. 예. 근데 이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4분기 실적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투자자분들 지금 뭐 분위기도 안 좋고 또 글로비스만 올라가는 것도 사실 이게 좀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사실 너무 글로비스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서 조금 자동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거 몇 개만 더 말씀해드릴게요. 네. 예. 그 이제 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한 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 오늘 아마 오늘부터 한 3일간 코엑스에서 그 인터배터리 2020이라고 요게 이제 그 전시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게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전고체 그 기술에 대한 이제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언제까지 뭐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뉴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걸 좀 썼는데 양산 스케줄이 그 2021년도에는 전고체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고 내년까지는 네. 그다음에 23년부터는 이제 배터리 스펙을 확정을 하고 25년도에는 양산 이제 시험 양산이죠. 시험 양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2027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네. 그런 좀 그림을 좀 예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걸 발표할지 한번 그 뉴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GM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뉴스들 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2조 원 규모의 이제 투자 자동 그 전기 자 공장을 이제 또 생산 그 확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공장을 리노베이션 하는 거죠. GM. 네, GM이. 우리나라에 있는 아니요. 미국 공장을. 아, 미국에. 그 픽업 트럭을 주로 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픽업이 이제, 굉장히 좀 잘 팔리는 차종이거든요, 네네네네. 미국에서. 그걸 전기차로 간다고요? 그걸 네. 이제 전기차. 그 앨런 머스크도 네. 사이버 트럭 그렇죠. 이제 공개했잖아요, 저번에. 그거를 이제 대항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내년에 먼저 좀 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좀 내용이 나와서 아, 어제 사실 허머, 테슬라 허머 같은 거 전기차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허머 전기차. 허머 전기차. 네. 허머. 아니 왜냐면 허머를 네. 허머를 광분하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저 흑인 분들이 더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아우 그 허머 같은 거 빨간색 딱 타고 나가면 뭐. 근데 그게 진짜 네. 허머는요. 제가 옆에 한번 타봤거든. 네. 근데 기름을 넣잖아요. 쫙 밟으면 네. 이 나침반 움직입니다. 아니, 나침반 아, 이 기름 게이지 이거 움직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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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보인다니까. 바늘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네. 근데 그, 전기는 괜찮잖아. 전기는 뭐 상관없죠. 네. 네. 허머로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늘 근데 그 뭐죠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1차전 거기서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델을 GMC 허머 픽업 트럭이라고 하는데 네. 요거에 요게 이제 LG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네. 얼티움 배터리 들어가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양극재를 공급을 해요. 그래서 아마 네. 계속 GM과 LG와는 좀 사이가 돈독하기 때문에 네. 계속 이번에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뉴스 있으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는 그 요새 아까도 이제 건자재 말씀드렸지만 또 가장 이제 안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레이저 엔터잖아요. 사실 네. 망하니 많이 뭐 그런 좀 상황인데. 네. 어쨌든 하나투자증권의 지인의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소개해드리면 여행 쪽은 나쁘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행 쪽은 저번에도 뭐 여행 박사가 뭐 구조조정 들어가서 거의 폐업 위기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한 대용사 입장에서 나쁜 뉴스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구조조정 되면서 업계가 재편되니까 근데 2분기에 그 뭐 수요 증감률이 뭐 이게 진짠지 제가 확인하기 좀 어렵지만 이분께 쓰신 건 -100%래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행을 아예 안 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 패키지 여행 자체를 그래서 아. 2분기 수요 증감률이 그냥 아예 -100% 찍었다고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예. 뭐 아예 못 나갔으니까 예, 못 패키지 나간. 여행이라는 게 있나 없지 예. 네. 아예 없어진 버리니까 네. 그래서 더 이상 나쁠 게 없다 뭐 이보다 나쁠 게 있냐 이런 좀 이제 시각이고 그리고 비용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유급 휴직을 했는데 이번부터 이제 3분기부터는 무급 휴직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인건비가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고요. 네. 그래서 거기만 그것만 해도 한 35억 정도 인건비 축소되고 또 오프라인 지사 같은 것도 일단 없애고 그러면서 온라인 쪽으로 사업을 좀 강화하고 네. 그러니까 아예 구조조정을 이번에 그냥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가 2분기에 518억이었는데 네. 3분기에는 200억까지 적자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 뭐 모드투어도 역시 축소되고요. 그리고 10월 19일까지 올해 무려 719개의 여행사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상장사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지원받는 그 여행사가 6천 개라고 하는데 네. 11월부터는 이제 지원금도 제한이 된대요. 이제 막 퍼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알아서 또 각자 도생해야 되니까 네네네. 대형 회사만 좀 살아났겠죠. 그래서 이게 수요 회복은 불확실하나 뭐 백신도 나오고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트러블 버블이라고 이제 이제 뭐 한 군데 두 군데 나라끼리 협정을 맺어가지고 아, 2주간 이제 격리만 면제하자. 네네. 그러면 일단 시작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되면 여행주에 좀 모멘텀 될 수 있는데 뭐 주가들이 워낙 뭐 안 좋은 상태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용사는 좀 나쁠 건 없다 이런 시각이고 카지노는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국인하고 네. 외국인 카지노가 있는데 내국인 쪽은 강원랜드죠. 강원랜드밖에 없으니까 근데 강원랜드 쪽은 좀 좋아지는 분위기 같아요. 일단은 오픈도 시작했고 10월 12일부터. 그리고 카드를 이제 실제로 만지면서 이제 딜러하고 대면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뭐 슬롯머신 말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한이 풀렸대요, 이제는. 기존엔 슬롯머신 같은 거 이제 위주로 했다면 이제 대면하는 딜러랑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제한이 풀리면서 이제 실제로 좀 매출도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래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매출액은 한 두 배 정도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국인 카지노는 또 좀 나쁠 건 없는데 외국인 카지노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좋아지지 않을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좀 약간 시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요도 여전히 안 좋지만 공급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게 지금 뭐 아까 여행처럼 역성장은 지속하는데 GKL 영업장 3개를 합친 그 전체 캐파와 맞먹는 그 롯데 네. 관광 개발이 있잖아요. 제주도에. 네네. 이번에 그 카지노 호텔 하나 그 건설했잖아요. 그게 이번 올해 말에 개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개장이 되면 국내 당일 영업장 규모로는 최대 규모니까 네네. 이게 이제 공급이 분산돼 보니까 수요가 분산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엄청나게 덩치 큰 놈이 하나 떡하니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수요가 예전처럼 좋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여행이나 내국인 카지노는 좀 좋을 수 있지만 외국인 카지노는 한번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자. 뭐 그런 시각이니까 한번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어제 그 10월달 디스플레이 TV 패널 가격 발표됐는데 네. 뭐 예상은 하셨겠지만 계속 상승세입니다. 지금도 그 10월달 하반기 이제 패널 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마 네. 애널리스트 의견은 이제 그 아마 연말까지 12월까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니까 지켜보시고 아까 속보 좀 떴지만 이제 코로나 19 백신 그 모더나 네. 뭐 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임상 결과가 11월 달에 좀 나올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이번 주에 임상 다시 재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11월 12월 중에는 뭐 결론은 날 것 같아요. 뭐 백신이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일단 결론은 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저번에 LG 디스플레이도 1년도 LCD 한다고 했는데 삼성도 사실 접는다 그랬잖아요. LCD 완전히 3개월 더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LCD TV가 워낙 판매가 잘 되니까 그런 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보고서 보니까 NC소프트 주가가 요즘에 조금씩 좋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이제 급 나갈 때 잠깐 언급드린 게 그 게임 신작 게임이 좀 출시가 딜레이 된다고 자꾸 루머가 돌았잖아요. 네. 회사에서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근데 이제 재택근무 때문에 그런 거니까 게임 개발 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그 3분기 실적 추정치가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근데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네. 그 유한타 증권에서 이분이 지금 최근에 2천억 이하로 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3분기. 네. 근데 2,200억을 제시를 했어요. 예상보다 좀 잘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니까 네.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NC소프트 주가는 거기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오늘도 한 1% 오르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좋아요. 좀 이렇게 미리 좀 톤 다운을 했다가 갑자기 어느 애널리스트가 갑자기 이제 톤 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좀 주가에 의미 있게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발표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NC소프트가 좀 강한 이유는 아마 좀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주목하실 거는 어쨌든 뭐 삼성전자 같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LG화학이나 현대차나 이런 이제 성장 기업들이 좀 꺾이다 보니까 네. 바이오도 좀 어렵고 그래서 갈 수 있는 쪽이 뭐 이런 성장주 쪽에선 가장 확실한 게 최근에 나온 게 뭐 반도체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61,400원인데 계속해서 우상향할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위가 계속 위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주면 네. 지수 자체는 뭐 이렇게 그 코스피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어쨌든 정부와 지금 자꾸 이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정부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건 저희 그냥 뇌피셜인데 어제도 잠깐 그 뉴스 나왔다 말아버렸잖아요. 네. 근데 자꾸 그런 게 나온다는 거는 제 생각에 뭔가 조율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측하고 이거 뉴스를 괜히 전 단독 보도했다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사실. 네, 네. 근데 정부에서 이제 황급히 좀 물리긴 했지만 그래서 좀 기대는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미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는 게 주가가 그걸 이미 또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좀 폭락을 하면서 네. 이미 코스닥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서 뭐 너무 저는 좀 실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이제 다 나온 거죠? 네네. 네. 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뭐 보고서도 여러 개, 뉴스도 수십 개, 아 정말 이 자료 준비해 주시는 거는 뭐 염 차장님 네. 뭐 따라갈 사람이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매번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잘 정리해 주시는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아, 우리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